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31 말띠, 경운생 말띠들, 올해 2020년인데 올해 이동에 변동수 있으면서 아마 승진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. 너무 나이가 아직 어리잖아요. 31이라고 그래도.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말고 부모님하고 의논을 하시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위에 뭐 친구나 아니면 선배나 있으면은 아주 큰 고민, 아주 중요한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주위 분들하고 의논해갖고 결정을 해서 좋은 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. 43세 무오생 말띠들이 제가 보기에는 말띠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 유튜브 보시는 43살 여자분, 남자분, 말띠분들은 2020년에 대박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, 그리고 좋다고 그래서 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다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안 좋은 달도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되 하여튼 안 좋은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. 다른 그 나이에 비해서 2020년 새해부터 올해부터는 좋은 일만 많이 있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55세 병우생 말띠들도 무오생 말띠 다음으로 좋거든요. 근데 이런 분들은 올해는 조금 신중히 생각하는 반면에 모든 걸 일처리를 할 때는 좀 신중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금전적으로 좀 막히는 게 좀 많을 거예요. 그런 거를 슬기롭게 잘 넘겼으면 좋겠어요. 그러고 일단 건강도 좀 조심하시고 건강 체크도 꼭 좀 했으면 좋겠고요. 갑오생 말띠거든요. 갑오생 말띠분들이 좀 건강적으로 좀 안 좋고 올해는 몸에다 칼을 대야 되는 그런 해운년이거든요. 건강을 꼭 챙기세요. 다른 거 생각하시지 말고 금전적으로나 뭐 이런 거 뭐 다른 신경 쓰시지 말고 건강 쪽으로만 신경 쓰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67세. 원래 말띠들이 그 경자년에하고 이렇게 충이 먹는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충 먹을 때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대박 나는 때도 많아요. 그리고 삼재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삼재에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진문서를 잡는다든가 뭐 땅 문서를 잡는다든가 건물 문서를 잡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은요.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 문서가 안 나가요. 다 나쁜 게 아니에요. 금년에 2020년 경자년에요. 예를 들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요. 어디 가서 보면은 뭐 올 해운년이 막 안 좋다고 막 얘기할 수도 있어요.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. 그렇지만은 그런 충이 먹고 하는 애가 사업이 더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저 연하사에 꼭 전화를 주시든가 방문을 주시면은 제가 대박나게 그 예방을 해드리겠습니다. 꼭 찾아주세요.